진행형 시제 포커스 28. 자, 먼저 조사해 오라고 한거 있었는데요. 그래서 루포는 뭐뭐를 찾다. 뭐뭐를 자, 근데 여기서 내가 루포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것은 find의 뜻이 뭐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하고 우리말로 뜻이 똑같으니까 학생들이 같은 뜻이라고 착각하는데 같은 뜻이 아닙니다. look for는 아직 찾지 못했을 때 두리번 두리번 거리면서 찾는다는 뜻이고요. find는 발견했을 때 찾았다라는 얘기를 할때 쓰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in front of의 뜻은 뭐고? 그럼 반대말은 behind죠. 됐습니까? in front of, behind. 서로 반대말 관계라는 거. 자, 그러면 미출친 동사의 시제에 유의해서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이든 과거 진행형이든 하라 했는데요. 그럼 you listen to music은 뭐로 진행형으로 바꾸면 You are listening to music의 뜻은 뭐다? 음악을 듣는 중이다. 뮤직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are you listening to? What are you listening to? Okay, 계속해서 2번 She goes for a walk after lunch를 진행형으로 바꾸면 She is going for a walk after lunch의 뜻은 뭐다? 그래서 going for a walk. go for a walk가 뭔 뜻이겠어요? go for a walk. go for a walk는 처음 나오는 게 아닌데. 산책하러 가다였습니다. 그러면 she is going for a walk after lunch의 뜻은 점심 후에 산책하러 간다. 오케이. 우리끼리 약속은 진행형 시제는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다? 아, 산책하러 가는 중이다. 그렇죠. 오케이. 계속해서 I looked for my cell phone을 진행형으로 바꾸면 I was looking for my cell phone. 그렇죠. I was looking for my cell phone의 뜻은 나는 내 폰을 찾는 중이었다. 그렇죠. 나는 폰을 찾고 있는 중이었어. My cell phone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was you looking for? You looking for 틀린 거 빨리 찾아보세요. 아, 그렇죠. 너는 뭐 찾고 있는 중이었니? What were you looking for? I was looking for my cell phone. 됐습니까? 계속해서 we stood in front of the building을 진행형으로 바꾸면 we were standing in front of the building. In front of the building. We were standing in front of the building의 뜻은 우리는 그 빌딩 앞에 서 있었다. 서 있는 중이었다. In front of the building 이런 대답 듣고 싶으면 In front of the building의 뜻은 뭐고?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언제입니까? 아, where? Where were you standing? 너희들 어디 서 있었니? Where were you standing? We were standing. Where에 대한 대답? In front of the building. Okay. 그 다음에 Chris bought some meat를 진행형으로 바꾸면
This was buying some meat. Okay, Chris was buying some meat at this mogo. Chris가 약간의 고기를 사는 중이요. Some meat를 안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was Chris buying? Chris는 뭐 사고 있었니? He was buying some meat. 그는 고기를 구입하고 있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뭐 묻고 답하는 것만 있네요. 먼저 칼질 쭉 하겠습니다. 누가? 피터가 뭐 하는 중이었다? 전화 통화를 하는 중이었다.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피터가 말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되어 있네요. 오케이. 무엇을 사용하여? 전화기를 사용하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도 먼저 끊을게 쭉 하겠습니다. 누가? 2번? 누가? 케이티가 무엇을? 두 개의 언어를 뭐 하는 중이다?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케이티는 공부하는 중이다. 피터는 말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3번. 누가? 내 고양이들은 언제 그때 어디서 의자 밑에서 뭐하고 있는 중이었다? 자고 있는 중이었다. 내 고양이들이 자고 있는 중이었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4번 누가 그들은 오케이 어디서 백화점에서 뭐하는 중이었다? 쇼핑하고 있었다. 그렇죠. 그럼 그들은 쇼핑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이렇게 쭉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피터가 말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전화기를 사용하여 라는 표현은 Peter was talking on the phon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KT가 두 개의 언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하니까 누가? KT is studying two languages. KT is studying two languages. 그래서 two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ow many Okay, 그래서 뭐라고 부르면 된다? Is she studying이 대답하는 말은 she is studying 하면 되겠고 to는 자, 랭귀지의 위치를 지금 어디다 놔야 될지 여기다 놓아야 될지 여기다 놓아야 될지 여기다 놓아야 될지 지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됐습니까? 이게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이거는 원래 이거 끊을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누가 다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그러면 얘가 궁금하면 얘는 일단 how many에 대한 대답이고 how many만 앞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이게 한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가고 그 다음에 비동사가 이렇게 가서 묻는 말 만듭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 고양이들이 그때 자고 있었다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My cats were sleeping under the chairs at that time. Under the chairs는 아닌 것 같고 chair. At that time. My cats were sleeping on the chair at that time. 그래서 at that time은 무슨 뜻이고? 그때 라는 뜻이고 뭐라고 한 단어로 하면 then이죠. My cats were sleeping on the chair then. 그래서 my cat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o were sleeping under the chair at that time. 하면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who는 뭐 취급한다?
3인칭 단수 취급한단 말은 얘가 he, she, it과 똑같이 문법적으로 기능한단 말이죠. 그러면 who is sleeping? 네? Who was sleeping on the chair at that time? 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3인칭 단수 취급. 그래서 누가 그때 의자 밑에서 자고 있었니? Who was sleeping on the chair at that time? 그랬더니 My cat은 안 만기려봤자 day니까 R의 과거형 were랑 같이 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y are shopping at the department store. 쇼핑할 때 P는 두 번 쓰셨겠죠? 그치? They're shopping at the department store. 오케이, 그러면 Are shopping? 이란 대답 듣고 싶죠?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우리말로 뭐라고 물으면 그렇죠. What are they at the department store 하면 어디가 틀렸게? 자, 묻는 말에 우리말 해석이 뭐가 돼야 돼요? 그들은 지금 백화점에서 뭘 하는 중인지. 그렇죠, 뭘 하는 중인이죠. 그렇죠? 그러면 문장에서 중요한 게 뭐 하나 빠졌는데요. 하다, do, 하는 중인. What are they doing? 너는 뭐 하는 중이니? 라는 거 초등학교 때 많이 봤죠. 너는 뭐 하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였어요? What are you doing? 이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됐습니까? What are they doing? 걔들 뭐 하고 있어?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됐습니까? 쇼핑하는 중이다, 뭐 하는 중이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가? 그녀는 뭐 고칠 거 있나요? 여기 갈까요? 누구를? 그녀의 친구를 뭐 하는 중이다?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 2번 누가? 나는 누구를? 나의 어머니를 뭐 하고 있었다? 돕곤 중이었었다. 그래서 1번은 언제 진행형? 현재 진행형인 거고, 2번은 과거 진행형인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그녀의 친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면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She is waiting for her friend. 그렇죠. She is waiting for her friend. 그렇습니까? 그래서 her friend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Who is she waiting for? 누구를 기다리고 있니? She is waiting for her friend. 그 다음 계속해서 나는 나의 어머니를 돕고 있는 중이었다. I was helping my mother. 그렇습니까? 그럼 my mother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Who are you helping? 그러면 helping my moth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나의 엄마를 돕는 중인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니겠죠. 뭐 하는 중이었니? What? 아이고 뭐라고? What 그다음 뭐? Are you doing? 언제 무슨 형? 언제 무슨 형? 언제 무슨 형? Were 또 고칠 텐 없죠. 네?
지금 뭐 하는 중이니? 과거에 뭐 하는 중이었니? What were you doing? What were you doing? I was helping my mother. 뭐 하고 있었어? 엄마 도와드리고 있었어. 알겠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지금까지 현재 진행과 과거형이고요. 그 다음에 뭐 진행형의 부정문과 의문문인데요. 진행형은 어차피 설명할 때 했지만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비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하고 똑같았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일단 바르게 고쳐라 부터 가볼 건데요. 참 그 전에 크로스는 무슨 뜻이고 교차하다, 건너가다, 가로질러 가다 라는 뜻의 동사죠. across는 무엇 무엇을 가로질러 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across the street 하면 뭔 뜻이 되고 across the street 하면 무슨 뜻이 되고 그 거리를 가로질러서 그 도로를 가로질러서 라는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디? 도로를 가 어디 있어? 그 빵집 어디 있어? Across the street. 그 말은 cross는 동사고 across는 무슨 품사란 말이야? 전치사란 말이야. 오케이. 진짜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바르게 고쳐볼까요? You are not painting. Painting. You're not. You aren't painting the door, Edison. 너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다. 물론 페인트가 그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페인트 더 도어가 뭘 것 같아. 문을 칠한다는 뜻이겠죠. 응? 예, 너는 문을 칠하고 있는 중이 아니다. You aren't painting the door. 예, 계속해서 2번 My sister was in Viking? 옛다 바이킹. 바이킹. 베이킹! My sister wasn't baking a cake. 의 뜻은? 내 동생은 케이크를 만 굽다, 굽다, 베이크. 단어가 몰라도 너무 모른다. 굽는 중이 아니었다. 그리고 여동생인지 누나인지 언니인지 몰라. 맞습니까? 그냥 시스터라 하세요. 브라더는 브라더라 하시고. 마이 시스터는 빵 굽고 있는 중이 아니었어. 계속해서. 토니 and Eva drinking juice의 뜻은 뭐고? 토니와 에바가 주스를 마시는 중이었는데 오케이 okay, 그래서 was가 아니고 were 해야 되는 이유는? 토니 and Eva 아 먼 길을 왔죠? They were they drinking juice 마시고 있는 중이었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 데이가 왜 갑자기 위가 됩니까? 아. Yes, they were. Did는 무슨 did입니까? Yes, they were drinking juice. 여기 did가 왜 나옵니까? 응? Yes, they were drinking juice. 안 마시고 있는 중이었으면 No, they weren't drinking juice. Okay, 계속해서
was the door crossing the road? Road then. Was the door crossing the road then at the time? Gero지르고 있는 중이었었니? 대는 여기에 is가 아니고 was 돼야 되는 이유는 then이 무슨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영어로 그렇죠 지나간 거죠. 여기에 만약에 then이 아니고 뭐라면 now라면 is the dog crossing the road but now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not을 집어넣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not을 집어넣고 나온 문장 집어넣은 문장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She isn't sleeping on the sofa. 뜻은? 그러면 소파 위에서 자는 자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 아니 없다? 과거진행형인가? 아니. 아니다. 됐습니까? 자 얘를 묻는 문장 만들면 Is it raining? Is it raining now? Is it raining now? 의 뜻은 뭐고? 지금 비 오니? 오케이 지금 비 오는 중이니? 그래서 만약 비가 온다면 Yes, it is raining now. 비가 안 온다면 No, it isn't raining now. 그렇죠. 계속해서 We were talking about you. 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속도를 조금 올려주면 안 될까요? 의 뜻은 뭐다? 우리는 너에게 말하고 있는 중 아니었다. 너에게? Talking to you? About의 뜻이 뭐예요? 어바웃의 뜻은 모릅니까? 뭐뭐에 대하여죠. 뭐뭐에 대하여 우리는 너에게 말하는 중이 아니었다고 싶으면 We weren't talking to you고요. We weren't talking about you는 무슨 뜻이야? 우리는 너에 대하여 얘기하는 중이 아니었다. 우리는 네 뒷담화 따고 있는 중이 아니었어. 우리는 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어. 그러면 너희들 내 얘기하고 있는 중이었니? 라고 묻고 싶다면? Did you talk to me about you? Did you talk to me about you? Were you talking about me? Okay. Talking 할 때 L이 소리 안 납니다. Walk 할 때 L이 소리 안 나듯이 talking이 아니고 talking이야. Talking. Were you talking about me? No, we weren't talking about you. 오케이 okay, 계속해서 Alex was wearing his school uniform을 묻는 말 만들면 Were Alex tight? Was Alex wearing his school uniform? Was Alex wearing his school uniform?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고 뜻은 Alex는 그의 교복을 입는 중이다. 입고 있는 중이었니? 묻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입고 있는 중이었으면 Yes, Alex. 대답할 땐 반드시 인칭 대명사로 바꿔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is this your pencil 했을 때 yes this is 가 안 되는 게 yes this is 가 안 되고 뭐라고 꼭 해야 된다겠어요? yes it is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was Alex wearing his school uniform 이라고 물었을 때 만약에 입고 있는 중이었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yes he was wearing his school uniform. 계속해서 wearing 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 입고 있는 중이었으면 No, he wasn't wearing his school uniform. 됐습니까? 자, 의문문으로 하라고 한 것 중에서 물음표 안 하면 다 틀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물음표는 다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라. A가 뭐라 했더니? Are you lying to me? Are you lying to me? 했더니 대답이? No, I'm not lying to you. 그래서 우리말 해서 A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너 나한테 거짓말 하니 하는 중이니 그랬더니 아니 나는 너에게 거짓말 하는 중이 아니야. 됐습니까? No, I don't 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Is he cooking Japanese food? 했더니 대답이 No, he's not. He's cooking Korean food. 그래서 해석하면 뭐라고 물어봤더니 그럼 지금 일식을 요리하는 하는 중이니? 그랬더니 아니고 한식 요리 중이다. 재패니즈는 몇 가지 뜻이 있고 일본어, 일본인 중에서 일본의 오케이 좋고요. 열심히 복습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3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he working in the garden? Was Dorothy working in the garden? 했더니 No, she wasn't. She was watering the tulips. Okay, 그래서 뭐라고 해석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도로시 지금 가든에서 일하고 이게 지금입니까? 아. 언제 무슨 형이야 이거? 정원에서 일하는 중이었니? 그렇지는 정원에서 일하는 중이었니? 그랬더니 아니다. 정원에서 일하는 중이 아니었고 She was watering the tulips 의 뜻은 tulips에 물 주는 중이야. 그래서 1, 2, 3 중에 틀린 이상한 대화는 없나요? 다 맞았나요? 오케이 okay, 당연히 yes she was 죠. 뭔 소리 합니까? 여기 뒤에 she was watering the tulips 라고 되어있고 얘 뜻이 튤립에서 물 주고 있는 중이었으면 그러면 뭐 이게 뭐야 뭐 주방에서 물 주고 있었겠냐? 응? 그래 안 그래? yes she was 뒤에 생겼던 말 She was walking in the garden. 그래, 그녀는 주방, 아니 뭐야, 주방이 난다. 정원에서 일하는 중이었고, 정원에서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구체적으로 튤립에게 물 주고 있었대요. 이 기본적인 해석이 안 되니까 문제를 틀리고 있습니다. 지금 해석 능력, 지금 너의 영어를 진단하면 너는 지금 단어를 너무 많이 몰라. 중1답지 않게 거의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이야 단어가. 오케이, 칼질하기 누가? 어디서? 침대 위에서 뭐 하는 중이 아니다야 아니었다야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언제 무슨형 부정문, 현재 진행형 부정문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는? 너는 어디서? 운동장에서. 뭐 하고 있었니? 놀고 있어. 딱 봐도 2번은 언제 무슨형? 과거. 과거 뭐? 의문문. 과거 진행형 과거 의문문. 의문문.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침대 위에서 현재 뛰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She is jumping on the sofa. On the bed 내면. 오케이, 그 다음에 넌 저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ere you playing in the playground? 정답 맞는지 확인하세요. He isn't jumping on the bed. Were you playing in the playground? 맞았나요? 스펠링 다 확인하셨나요? 됐죠? Okay. Were you playing in the playground? 라고 물어봤는데 만약에 그랬었다면 Yes. 맞습니까? 오케이, 디드 뒤에 생일, 디드는 그럼 뭐 대신 왔어요? 디드는 플레이드 대신 왔겠네요, 그쵸? 자, 너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걸 뭔가 틀리고 있어. 어? 무슨 여기에 yes, I did야 이러면 안 된다고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 Yes, I did는 뭐에 대한 대답이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어? 이거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 단순 과거 시제. 어? 아니 무슨 Yes, I did야 자꾸. 아니 그러면 이 대답에 대한 대답은 Are you playing in the playground은 Yes, I do냐? 어? 그래 안 그래? 자, 진행형의 핵심은 비동사야. 어? 놀고 있었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Yes, I was. 그래서 내가 자꾸 생략된 말 넣으란 말이야. Yes, I was 뭐?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y? 당연히 이런 문장이 어딨나? 비동사도 나오고 동사가 원형으로 막 사용되고 이런 게 어딨어? 아 진짜 놀고 있는 중이 아니었으면. Playground. 했죠. 응? 오케이. 그렇게 해서 워크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막 마음대로 풀고 있었냐면 포커스 24 하다가 선생님 여기 앞에 문제 안 풀어요 그래가지고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포커스 24의 4번 문제 묶음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My family go to Europe. 오케이. 지금 문장의 해석은 뭐예요? My family go to Europe은 나의 가족은 유럽으로 간다. 간다인데 last summer를 집어넣으면 문장은 어떻게 될 거고? My family went to Europe last summer.
그렇죠. My family went to Europe last summer.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은 뭐고? 나의 가족들은 유럽을 여행을 갔었다. 지난 오케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처음에는 직독합니다. 갔다. 유럽으로. 끊어있기 순서에 따라서. 그러면 to Europ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하면 될까? Where did my family go to you? I was from. 됐습니까? 니네 가족으로 바꿔야 되겠죠. 됐습니까? Your family. Where did your family go?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have a good time at the party 를 yesterday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다? We had a good time at the party yesterday. We had a good time at the party yesterday.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보고 뭐 할 것 같지 않아요? 얘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거 어디서 배웠죠? 그래 안 그래?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어디서 배웠죠?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안 배웠습니까? 자, 필기해 두세요. Had a good time. 밑줄 쳐놓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였다? (웃음) 어디서 배웠더라? 'We had a good time at the party yesterday. We enjoyed ourselves at the party yesterday. 그래서 뭐 할 때 배웠어요? 문법 제목이 뭐였어요, 이거? 제귀 대명사. 표현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e had a good time at the party yesterday 에서 이 문장을 기준으로 해서 at the party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 Where did you have a good time yesterday? 어제 어디에서 즐거운 시간 보냈니? Where did you have a good time? We had a good time at the party yesterday. Yea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My mother teaches social studies at a high school을 2 years ago를 집어넣으면? My mother taught뭐라고요? 저 발음을 안 찾아봤어요. Taught. 아니, taught 뒤에 있는 거. Social studies. 그래서 여기에 소셜 스터디즈는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at? 그래서 여기에 토트가 동사죠. 동사 뒤에 있는 what에 대한 대답을 문법적으로 목적어라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그럼 이거 하면 얘는 아이고야 아이 참 미쳤네.
바로 되면 될 거.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when에 대한 대답이면, when, where, how, why는 뭐라 그런다? 부사죠. 부사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장에 능력만 되면 100개를 넣을 수도 있어. 부사는 목적어는 개수를 자기 마음대로 많이 못 넣어요. 하지만 when, where, how, why는 부사기 때문에 자기가 능력만 된다면 100개를 넣을 능력만 된다면 100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고 싶은 게 뭐냐, 부사가 여러 개일 때는 되도록이면 순서가 있는데요, 부사는 여러 개 넣고 싶으면 얼마든지 넣을 수 있다는데, 여러 개의 부사의 순서는 장, 방, 시, 이 순서로 씁니다. 장, 방, 시, 이. 앞글자만 딴 건데요. 장은 장소겠죠. 방은 방법이겠죠. 시는 시간이겠죠. 이는 이유겠죠. 영어로 하면 뭐에 대한 대답? Where, how, when, why 순서대로 가야 돼. 그래서 여러 개의 부사일 때는 장, 방, 시, 이 순서로 놓습니다. Where, how, when, why의 순서로 놓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 지금 여기 에러 하이스쿨은 where고 장소죠, 장소. 그 다음에 방법은 여기 없고요. 대신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장소, 방법은 빠지고 시간 나오고, 만약에 이유가 필요하다면 이유를 그 뒤에 놓아야 돼요. 부사가 여러 개일 때 순서는 장방시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my moth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 거고, who taught. 그렇죠. 순서가 안 바뀌고 who taught고요. 얘는 뭐 취급해야 돼? who는 he, she, it 취급하면 되고, 그 다음에 he taught, she taught, it taught 돼야 안 돼? 되죠. 만약에 현재 시제라면 who teaches 해줘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 what did your mother teach?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did your mother teach?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id your mother teach?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자, when과 where를 만들어주는 방법을 보면 조금 이따 배우게 될 얘는 전치사는 아니고, 얘는 전치사고 얘는 전치사는 아니지만 맞습니까? 요런 것들이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도 미리미리 알아두면 문법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수업이 도움이 되고 있나요? 오케이. 갈 길이 멀다 그랬죠, 우리 규진이는. 자, 그래서 지금 숙제를 하다 보면 막 뭐 선생님이 해석도 막 시키고 하니까 막 찾아봐야 될 게 너무너무 많죠? 어? 다 하려니까 막 시간이 빠듯하죠? 그쵸?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지금 이제 네가 지금 이 숙제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이 이제 공부라는 게 어때? 뭐 이렇게 계속 쌓입니다. 그쵸? 계속 쌓이는데 공부는 쌓이는 게 이렇게 쌓이지 않아요. 공부는 쌓아 나가면 이런 식으로 쌓입니다. 눈덩이를 굴리는 거하고 똑같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할 게 많아.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입, 그러니까 중1이 알아야 될 거에 양이 이만큼이라 치자. 그쵸? 그럼 너는 한 2쯤 와 있단 말이야. 이만큼을 메워놓고 그 다음에 또 위로 쌓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계속 이렇게 할 게 많지는 않으니까 봐, 벌써 지금 읽는 거라든지 많이 늘었잖아요. 선생님이 계속 시키니까 짜증나겠지만. 알겠습니까? 힘든 시간이 지나면 빛을 볼 날이 올 겁니다. 오케이. 뭐 문제는 게임은 어때? 게임은 보상이 즉각 나오지. 그치? 네가 뭐 게임을 막 잘했어. 그치? 그럼 바로 막 포인트 쌓이고 막, 그치? 경험치 막 쌓이고 하잖아. 그치? 게임 안에서 잘 몰라요? 오케이. 하지만 공부라는 건 보상이 즉각적이지 않고 한참 몇 년 뒤에 보상이 나오죠.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 보상은 너에게 중요한 보상이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보상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먼 미래에 만날 보상이지만 열심히 하세요. 됐습니까? 자,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봅시다. 그래서 고르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I did see the movie last night. Did은 아니고 didn't라고 읽어야 되겠죠. I didn't see the movie last night의 뜻은 나는 어젯밤에 그 영화를 봤었다, 보지 않았었다. 그렇죠. 나는 어젯밤에 그 영화를 봤었다는 뭐야?
Rachel, I saw the movie last night. 됐습니까? What did you see last night? I saw the movie last night. Did you see the movie last night? No, I didn't see the movie last night. 됐습니까? 여기다가 not 집어넣으면 did랑 not이랑 합쳐지고 원래 모습인 see, did and see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2번 She asked him, but he didn't speak at all. She asked him, but he didn't speak at all. 자, not at all은 처음 만나는 거 아니죠? 그렇죠? Not at all은 얘가 무슨 뜻이고? 전혀 왜 not까지 하시면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할 때 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she asked him but he didn't speak at all 해석은 뭐겠다? 뭐겠다? 그녀가 그에게 물어봤지만 그러나 전혀 말을 하지 않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and가 여기 왔다. but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he didn't speak는 어떻게 바뀌겠다? he He 지난번 시험에 나왔고 틀렸었죠. 스피크의 3단면신 speak, spoke, spoken. 됐습니까? speak, spoke, spoken. 기억했는지 물어본 거예요. 됐습니까? 어려운 모양이죠. speak, spoke, spoken. 됐습니까? did하고 speak랑 합쳐지면 뭐가 된다? spoke. 세 번째 녀석이 여기다 n 붙인 spoken. speak, spoke, spoken.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Mr. Mr. Brown didn't visit his friend for a long time. Mr. Brown didn't visit his friend for a long time.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미스터 브라운이 방문하지 않았다. 그의 친구를 오랫동안. 그렇죠.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idn't visit에서 didn't visit에서 not을 빼면 뭐가 튀어나온다? did. 그렇죠. did, did가 튀어나오겠죠. did랑 visit이랑 합쳐질 테니까. 그러면 방문했었다는데 방문하지 않았었다니까 didn't visit가 되는 거고요. saw에다 not 넣으면 didn't see, 빼내면 saw. 됐습니까? speak에다가 아, spoke에다가 not 넣으면 didn't speak, 다시 빼내면 spoke. 됐습니까? 그래서 3단면식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해서 I don't have fun at the party를 지금 이제 현재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 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거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못했었다 하고 싶으면 I didn't have fun at the party. I didn't have fun at the party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don't bring any water는 일단 무슨 뜻이야? 우리는 전혀 물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죠. 그렇죠? 얘를 과거로 바꾸라는 얘기는 우리는 전혀 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었다로 바꾸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물을 전혀 가지고 오지 않았었다 하고 싶으면 We didn't bring any water. We didn't bring any wat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doesn't meet his son은 그는 현재 그의 아들을 만나지 않는다는데 그가 과거에 그의 아들을 만나지 않았었다 하고 싶으면 he didn't meet his son이겠죠. he didn't meet his son.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뭐 할 것 같아. 아 여기에 선생님 잘못 썼네요. didn't have I didn't have fun at the party. 자 그러면 1, 2, 3에서 내가 추가적으로 설명할 건 뭐겠어? 여기서 1번 문장, 2번 문장, 3번 문장에서 뭐를 빼내봐라? not을 빼내보란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과거에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 보냈었다는 I had I had fun at the party. 됐습니까? I had fun at the party. 그 다음에 we didn't bring any water 에서 not을 빼내면 I
Bring 3단 변신 물어보고 있는 거죠. Bring. You 가지고 언제까지 합니까? We brought some water겠죠. We brought some water. We brought some water.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궁금한 게 여기에 있던 any는 왜 some으로 바뀌는가도 궁금하셔야 되겠죠. We brought some water. 우리 물 좀 챙겨 왔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didn't meet his son에서 not을 빼내면 he met 3단 변신 물어보고 있는 거죠. He met his son. 아들을 만났다. He met. 안 만났다. He didn't meet. 우리가 챙겨왔다. We brought. 우리가 안 가져왔다. We didn't bring.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추가로 설명할 부분이 뭐냐면 얘랑 얘에 대한 얘기죠. 됐습니까? 여기서 헤드폰은 뭔 얘기하고 싶을까 선생님이? 지금 우리가 해석해봐. 우리가 파티에서 뭐하지 못했다? 재밌지 못했다. 그러면 헤드폰은 뭐하고 지금 같은 거야? 재밌지 못했어. 그 영어로 뭐겠어? 이거하고 똑같죠? I had a good time at the party. 그러면 had a good time, I had a good time은 또 뭐로 바꿔 쓸 수 있지? 뭐? I enjoyed 끝. I enjoyed myself at the party. I didn't enjoy myself at the party. 됐습니까? 스포시킬 시간 좀 드릴까요? I didn't have fun at the party. I didn't have a good time at the party. I didn't enjoy myself at the party. 전부 다 즐거운 시간 보내지 못했단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두 번째, 이번에서 뭐 설명할 거냐면요. 이 설명하겠습니다. some과 any. 됐습니까? 얘들은 둘 다 똑같은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약간의, 조금의,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some book books money. Some books 하고 money 셀 수 있으면 복수형. any도 똑같이 any books와 any money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some은 not이 없으며 and 묻지도 않는 문장에서 쓰는 게 일반적. 지금 이제 여기다 뭐 쓸 거냐면 일반적인 some과 any를 쓰고요. 이쪽 편에, 왼쪽 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some과 any를 쓰고 오른쪽 편에는 일반적이지 않을 때 드물게 쓰이는 some과 any를 설명할 건데요. some은 부정문도 아니고 의문문도 아닐 때 쓰인단 말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보면 we brought some water 했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not이 들어있습니까? 묻는 문장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some이 쓰인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any는 반대로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일 때 쓰는 겁니다. not이 있거나 묻는 문장일 때 any를 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 되돌아가 보면 여기에 not이 있죠. 그렇죠. 여기 not이 있죠. 그러니까 we didn't bring any water. 그러니까 물을 조금의 물도 자주 오지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 여기 일반적인 경우라 했어. 이게 일반적. 근데 예외적이거나 드물게 쓰이는 건 경우가 뭐냐? 가끔씩 Do you want 해놓고 무슨 무슨 커피 하는데 커피 좀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럴 때 Do you want some coffee? 라고 합니다. Do you want any coffee가 아니고 Do you want some coffee? 됐습니까? 자, 이거 커피를 권유하는 의문문이죠.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 준비된 게 뭐밖에 없단 얘기야? 커피밖에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뭐라고 대답해라? 커피. 그래서 yes 라고 대답하라는 의미입니다. 됐습니까? 그 여따 대고 이렇게 A랑 B랑 대화하는데 Do you want some coffee? 그랬는데 No, I don't want some coffee. I want some orange juice. 이랬어. 그러지 말라는 뜻으로 물어본단 말이야. 됐습니까? 뭐 마실 거 찾으면 우리 집에 준비된 건 뭐밖에 없으니까? 커피밖에 없으니까 웬만하면 커피 먹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하든지 둘 중 하나. 이걸 보고 권유의 의문문이라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럴 때는 some을 쓸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아 묻는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썸을 썼다는 건 이 집에 마실거리라고 뭐밖에 없구나? 커피. 밖에 없으니까 딴 거 달라고 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거야. 됐습니까? 그걸 권유의 의문문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애니는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이라 해야 된다고 했어. 근데 anyone can do it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사람이라도 그걸 할 수 있어. 그래서 애니가 이 조건에 만족시키지 않을 때 예외적이라고 했고요. 그때 애니의 뜻은 무슨 뜻이냐? 어떤 뭐뭐라도 란 뜻이지 약간의 조금의 란 뜻이 아니야. 어떤 사람도 누구든 그거 다 할 수 있지. 어떤 사람도 다 그거 할 수 있어.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not도 없고 묻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얘기할 건 뭐냐? 플러스 not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no로 바꿔 쓸 수 있어. not any는 no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설명을 지금 여기 보면 we didn't bring any water 보이죠? 지금 여기에다가 적용시키면 we didn't bring any water에다 적용시키면 뭐가 되느냐? we 자 not하고 any가 no가 된다 했죠. 그럼 여기 not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did하고 bring하고 합쳐지겠죠. 그럼 we brought 무슨 water? we didn't bring any water하고 we brought no water하고 똑같은 뜻이란 말입니다. 진짜로 알겠어?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도 안단 말이야? We didn't bring any water. We brought no water. 그래서 not any는 no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처음으로 앞으로 네 번 더 가르쳐 줄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진행해도 되죠? 소화 다 시켰죠? 자, 그다음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했는데요. 4번 문제 하나 끼워 넣으면 she . 이것도 부정문으로 바꿔주세요. She bought some oranges도 바꿔주세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I called your parents yesterday 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거고? I didn't call your parents yesterday. 예, 뜻은 나는 어제 너희 가족들을 부르지 않았다. 오케이, parents가 가족인지 처말았고 family는 실직이네요. 부모님을 부르지 않았다. 오케이, 난 너의 부모님에게 어제 전화하지 않았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knew her email address 에다가 나 집어넣으면 뭐가 될 거고? Didn't know her email address.
He didn't know her email address는 무슨 뜻이다? 그는 뭐 했다? 알았다. Didn't know인데? 알지 못해. 몰랐다. 몰랐다. 뭘 몰랐다? 그녀의 이메일 주소. Address의 뜻은 그래서 뭐? 주소. 주소. He didn't know her email address. 그는 그녀의 이메일 주소를 몰랐다. 채점하고 있죠 지금. 오케이. 그 다음에 She did her homework after dinner. 에다 나 집어넣으면 She didn't do her homework after dinner. 그렇죠. She didn't do her homework after dinner. 뜻은 그녀는 그녀의 숙제를 저녁 식사 후에 한다. Didn't do인데?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그럼 언제 안 한다는 느낌이야? 하지 않았다. 왜 대답도 안 하고 자꾸 대답 좀 해. 아주 잘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많이 연습했죠. 흔히 학생들이 어떤 실수를 범한다? 있다고 짓을 한다 그랬죠. 절대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He didn't her homework가 아니고 she didn't do 해야 된다 했고. 그 다음에 she bought some oranges 에다가 난 집어넣으면 일단 말부터 해가지고 영어부터 she didn't. I saw. 그쵸? 됐습니까? 이 문장이 어디가 틀렸게? 지금 by boat, boat는 이제 알 때도 된 것 같고요. 여기에 혹시 얘 보여요? 그럼 얘는? Any.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오케이. 그리고 not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죠? 그쵸? 그럼 not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으니까 She didn't buy any oranges는 뭐하고 똑같은 의미다? She bought no oranges. 알겠습니까? She bought no oranges. She didn't buy any oranges.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랍니다. 전부 칼질하고 나서 문제 풀게요. 누가? 그녀는 언제? 어젯밤 어찌? 잘 다지 못했다. 얘는 when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잘은 뭐에 대한 대답이야? How죠. 그럼 when은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how는 방법이죠. 장방시이니까 뭐가 어떻게 순서대로 와야 되는지 알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누가? 그들은 언제? 어제 어디로? 공원에 뭐 하지 않았다? 가지 않았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 3번 누가? 나는 언제? 오늘 아침에 무엇을? 땅을 뭐 했다? 얻지 않았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세 문장 각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못 잤다. She didn't sleep. She didn't sleep. Last night. Last night. 그녀는 sleep last night well. 그 다음에 누가다? 그들 they didn't go yesterday. 끝. Okay, they didn't go yesterday.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나는 오늘 아침에 빵 안 먹었다. I didn't eat
bread this morning. I didn't eat bread this morning. 그래서 여기에 세 개 중에서 틀린 거 몇 개? 한 개. 두 개. 어디 틀렸을까? 일단 확실하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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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하게 틀린 거. They didn't go yesterday. 아 이거 빼야 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전히 두 개 틀렸죠. 자 왜 틀렸는지 한번 볼까? 자 그래서 얘는 누가 다 부분이고 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얘는 how 둘 다 뭐야? 부사죠? 그 다음에 얘 when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네. 둘 다 부사네. 그쵸?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자리에 있어야 목적어가 될 거고요. this morning이 여기 오면 나는 오늘 아침을 안 먹었다라는 이상한 뜻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3번 문장은 부사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한 문장에 부사가 두 개씩 있어. 내가 부사가 여러 개 있을 때 어떻게 알아 그랬지? 장방시 장소 방법 시간 이유라 그랬지.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고 얘는 잘 이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면 시방이잖아. 시방.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고쳐야 돼? 첫 번째 건 She didn't sleep well last night. 알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 시방이냐? 장방시. 그 다음 얘 시간이지. Yesterday. 그 다음 투더파크 뭐야? 방이잖아. 또 시방이네. 또 시방. 시방 되게 좋아하네. 아니야 미안. 방이 아니네. 장이네. 이번엔 시장이네. 시장. 장방시. 장하고 다음에 시야. 그래서 두 번째 거 어떻게 고쳐야 돼? They didn't go to the park.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런 이유인 이유는 이게 중요한 일반적으로 중요한 순서가 이렇기 때문이야. 근데 부사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다 그랬어. 그래서 만약에 이거 강조하고 싶잖아? 그러면 Last night she didn't sleep well 이렇게 하기도 해. 이거 강조하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 Yesterday 이렇게 하겠지. 누가 이거 강조하고 싶으면 This morning I didn't eat bread. 그렇게 해. 근데 얘들이 앞으로 왔을 때는 이거 한 이 말을 한 다음에 쉼표를 넣어야 돼. Last night 쉼표 She didn't sleep well. 알겠습니까? 오케이. 뭘 좀 배우고 있나요? 오케이. 그렇죠. 빠진 게 많아가지고 아까 그래프 보여줬잖아. 그렇죠? 뭐 그동안 이렇게 막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계단을 기어서 갔잖아. 그치? 계단을 기어가지고 아유 여기까지 왔는데 힘들어 뒤지겠다 이러면서 그쵸? 막 중1이 되기 전에 해야 될 것들을 열심히 놀면서 안 하셨습니다. 그쵸? 놀면서 안 하는 건 아니겠지 뭐. 그치? 열심히 공부했지? 그래서 나름 그쵸? 나름 열심히 했잖아. 저기서 건너편에서 저기 선생님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을 텐데? 어? 가르쳐 주셨어? 안 가르쳐 주셨어? 영어는 좀 오래 쉬었어. 아 오래 쉬었다. 알겠습니다. 자 포커스 26의 제목이 뭐야? 일반 동사 과거형의 의문문이니까 뭐가 떠오르냐면 뭘 자꾸 꺼내란 얘기를 자꾸 하겠죠. 뭘 꺼내란 얘기 자꾸 하겠어. 뭘 끄덕끄덕 해놓고 물어보니까 몰라. 디드를 꺼내란 얘기를 하겠지.
그럼 디드를 꺼내란 얘기 했으면 좀 이따가 다시 집어넣으란 얘기도 물어볼 것 같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1, 2, 3 먼저 답부터 풀어보면 I didn't you make a pizza yesterday. Didn't you make pizza yesterday? 왜 근데 지금 제목이 이건데 Did you make pizza yesterday는 무슨 뜻이야? 피자 너는 어제 피자를 만들었어. 넌 만들었니 피자를 어제. 계속해서 2번 Did he go to the movies last Saturday? Did you go? Did he go to the movies last Saturday? 뜻은 그건 영화 보러 갔니? 지난주 토요일 날. 계속해서 3번. Did they visit the museum? Museum last month. Did they visit the museum last month? 뜻은 그들이 방문했니? 무엇을? 박물관을 언제? 지난달에. Month도 몰라요? Did they visit the museum 지난달에? 오케이. 그래서 make 속에 did가 들어가면 뭐 튀어나올 거고 made. 그 다음에 go 속에 did 들어가면 when visit 속에 did 들어가면 visited 규칙 변하잖아. 뭐 이상한 거 나옵니까? 불규칙입니까? 정신 차려라. 됐습니까? 그래서 did you make a pizza yesterday 라고 물었는데 만들었으면 만약에 만들었... Yes, I made a pizza yesterday. Made a pizza yesterday. 한번 길어봤자. 메이드 어 피자 예스터데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 메이드 메이드하고 어 피자하고 예스터데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 메이드겠지. 어? 그럼 메이드 안 만들어봤자 뭐야? 혹시 대동사라고 들어봤어? 어? 그래서 did you make a pizza yesterday를 길게 대답하면 yes I made a pizza yesterday고 짧게 대답하면 yes I did. 왜 또 yes I was 하지 왜? 그래야 재밌을 텐데. 어? Did he go to the movies last night? Last Saturday? 라고 물어봤는데 만약에 안 갔으면 No, he didn't. Go to the movies last night. No, he didn't. 짧게 대답하면 Did they visit the museum last month? 라고 물었는데 방문했으면 Yes, they did. Yes, they did. Did는 뭐 대신 왔어? 아, yes, they did visit야? Did는 뭐 대신 왔어? Visit the museum last month. 어떻게 visit이 되냐? 비지티드가 되지. 오호 이놈 봐라. 여긴 어디 안 누구 그렇습니까? 뭐 배우고 있는지 정신 차리세요. 너무 선생님 몰아칩니까? 이 정도면 괜찮죠. 그다음 뭐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래요. Did you find your purse? Did you find your purse last night? Okay, 잠깐만 여기 4번에
이게 지금 맞는 문장이거든요, 이거는. 됐습니까? 이거 왜 맞는 문장인지 좀 이따 설명할게요. 됐습니까? 여기는 분명히 did you found가 틀려서 did you find 해놔, 하라고 해놓고, 여기 did you found가 이번엔 맞대. 오케이. 그래서 did you find your purse last night? 그래서 purse가 뭘 것 같아? 지갑. 그렇죠. wallet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무슨 뜻이다? 너는 찾았니? 너의 지갑을 어젯밤에. 너 어젯밤에 지갑 찾았어? 찾았으면 Yes, I did. 못 찾았으면 No, I didn't. 오케이. 그 다음에 Did Mike meet her at the library last Friday를 바르게 고치면 Did Mike meet her at the library last Friday. Did Mike meet her at the library last Friday? 뜻은? 마크가 만났니? 만났니 그녀를 도서관에서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마이크는 그녀를 지난주 금요일날 라이브러리에서 만났니? 만났으면 Yes, he did. Did는 뭐 대신 왔어? Met. 그렇지, met her at the library last Friday. 그 다음에, Does she cook lunch yesterday? 해서 바르게 고치면. 그 녀가 어제 점심 식사를 요리했었니? 그래서 요리했으면 Yes, she did. 안 했으면 No, she didn't.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었고요. 그러면 Did you found a vase는 일단 무슨 뜻이냐? 네가 세웠니? 그 기초를. 됐습니까? 네가 그 기초를 세웠어? Did you found a vase고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found가 find의 3단 변신일 뿐만 아니라 뭐하다? 세우다 라는 뜻의 동사도 되고 3단 변신은 founded란 말이야. 얘는 규칙 변화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found가 find의 과거나 과거분사인지 아니면 세우다라는 동사의 원형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가 너의 지갑을 세웠니가 아니잖아. 됐습니까? 찾았니 테니까 그러니까 did you find 해야 되는 거고 네가 기초를 찾았니가 아니고 기초를 세웠니? 설립했니? 이란 뜻이니까 이때는 did you found the vase? 했으면 yes I founded the vase. 안 세웠으면 no I didn't found the vase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found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점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 얘를 묻는 말로 바꾸래요. 됐습니까? 그럼 바꾸고 해석하면 되겠죠. 3번은 We brought enough water를 묻는 말 하면 Did you buy enough water? 오케이. 그래서 너는 지금 이제 단어를 영어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해갖고 지금 얘를 내가 아마 이걸로 보이나봐. 얘 읽어볼까? 응? 얘 읽어봐. 왜 안 읽어? 빨리 읽으라니까. 영어를 입으로 공부하는 거라니까. 읽어봐 이거. Boat. By boat, boat잖아. 얘는 brought. 무슨 did you buy야? 그리고 여기서는 의미하는 게 저랑 다릅니다. Did we bring 하란 말이에요. 주어를 바꾸지 마세요, 여기서는. Did we bring enough water? 됐습니까? 얘는 이제 나랑 수업하는 건 좀 달라. 나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we bring? 이렇게 물으라 하겠죠. What did you bring? 이렇게 물으라 하겠죠. 그럼 얘는 지금 이 문장 자체를 그냥 묻는 말로 만들란 말이야. 주어를 복잡하게 바꾸지 말고. 그럼 did we bring enough water는 뭔 뜻이겠어?
인어프의 뜻 안 물어봐도 돼요? 필요한 할 만큼 충분한 이라고 해도 안 돼요? 충분한 물을 가져왔니? 됐습니까? 우리가 충분한 물을 가져왔니? 자, 인어프는 중요한 단어고요. 학습해야 될 양이 좀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Did we bring enough water? 우리가 충분한 물을 가지고 왔니? 가지고 왔으면 Yes, we did. 안 가졌으면 No, we didn't. 오케이, 계속해서 He kept a diary yesterday를 묻는 말로 바꾸면 Did he keep a diary yesterday? 의 뜻은 그가 어제 다이어리를 지켰니? 오케이 okay. Keep a diary 일기 쓰다 아하 뭘 지키 뭘 지켜 그럼 어제 일기 썼니? Did you keep a diary yesterday? 그래서 keep a diary 하고 같은 말이 뭐예요? Keep a diary 하고 같은 말이 write a diary 하고 같은데 아직도 write를 모르고 있더라 너 어? 아이 또 라이트를 모르더라 어? 라이트를 막 이렇게 써놨어 뭐 와이어드는 도대체 와이어드는 전선을 설치하다 이런 뜻이네요 와이어 전선 철사 어? 라이트 로트 리튼이 될 리가 있나? 라이트가 안 써지는데 어, 바이 보트 보트를 BOGHT라는데 BOGHT 웃음이 나오냐? thought도 마찬가지야. thought, think, thought, thought도 또 you를 그냥 you는 너랑 원수였냐? 어? 웃음이 나? 똥강아지야? 저 빌드를 몰라갖고 바일데라고 써놨다. 바일데. 민을 못 써갖고 맨을 써놨다. 맨의 복수형 써놨다. M-E-A-N, 민, 멘트, 멘트인데. 아이고 라인은 뭐였지 뭐야? 라인, 라이드 규칙 변화하면 되는데. 어? 눕다면 레인이겠지 L-A-Y, L-A-I-N 되게 안 외워지죠 그쵸? 왜 안 외워지는지 알아? 네가 총체적 난국에 있기 때문이야 파닉스가 내가 지금 가만 보면 읽기 시켜보면 파닉스가 잘 안 요새 좀 파닉스 조금 눈에 뜬 것 같더라 파닉스가 안 되니까 읽기가 싫고 읽기가 싫으니까 단어가 안 외워지고 단어가 안 외워지니까 뭐 문법이고 뭐고 영어는 위계적인데 좀 파닉스부터 너덜너덜너덜 하니까 어? 막 파닉스 탁 떼고 나면 아 막 저거 처음 보는 단어도 막 읽고 싶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지 어? 똥개야 계속해서 3번 Emilia got a good grade on the test를 묻는 말 바꾸면 Grade. Did Emilia get a good grade on the test? 뜻은? 에밀리아는 좋은 점수를 받았니? On the test? 그 시험에서? 시험에서. On the test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받았으면? Yes, she did. Yes, she did. 못 받았으면? No, she didn't.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enough에 대해서 더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enough water 할 때 enough water의 뜻이 뭐였냐면 충분한 물이란 뜻이라 했어 그러면 enough는 무슨 시겠어? 'Did we bring enough water? 우리 충분한 물 챙겨왔나? 가지고 왔나? 그러니까 무슨 시겠냐고 내 질문은 어떤 시죠? 어떤 시? 어떤 물? 충분한 물 됐습니까? 자 그러면 enough는 충분한 이라는 형용사라 그랬어 그러면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어떤 시가 어찌시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더라? 눈만 굴리고 있죠 친절한 kind 친절하게 기억났습니까? 어떤 시에 뭐 붙이면 뭐 된다 어떤 시에 ly 붙이면 부사 어찌시 된다
그러면 enough가 충분하니면 충분히 하고 싶어. 어찌 충분히 충분하니 충분히가 되면 부사로 뜻이 바뀌는 거죠. 그럼 내가 이 설명을 하고 있으면 슬슬 눈치챌 텐데. enough란 말이야. enoughly가 아니란 말이야. 이거랑 비슷한 설명을 언제도 한 적이 있냐? hard 할 때도 했었어. hard, 어떤, 딱딱한, 부지런한, 어찌, 열심히. 그리고 hardly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더라?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란 분도 무사라 했어. 그쵸? 역시 사람은 한 8번 정도 들어야 돼. 그치? 저 hard하고 hardly 몇 번째 얘기했다? 네 번째 얘기했어. 됐습니까? 한시 뻥이야. 세 번 얘기했다. 세 번 얘기한 건 확실해. 자, 그러니까 첫 번째 enough는 enoughly 하지 않는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자, 지금 봤듯이 어떤 물, 충분한 물을 할 때는 enough water죠. 그러면 충분히 빠르게 하고 싶을 때는 fast enough를 해야 돼. 이게 뭐 어쨌다고요, 선생님? 매우 빠른 very를 쓰고 싶으면 very fast지. very fast. 매우 빠른 very fast. 근데 충분히 빠르게 하고 싶을 때는 enough fast가 아니란 말이야. 어찌 쓸 땐 얘가 이상하게 자꾸 뒤로 가. 부끄러운가 봐. enough fast 하면 안 돼. 어찌 빠른? 충분히 빠른. fast enough. 그래서 enough money, fast enough를 대표로 우리가 학습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티를 내기 위해서. 충분한 돈, enough money. 충분히 빠르게, fast enough. 그러니까 very fast, so fast 이런 애가 정상적인 순서란 말이야. 어찌 어떤 매우 빠른, very fast. 그러니까 얘가 뭐 우리말 해석해도 얘가 매우고 얘가 빠른이니까 우리말 순서하고 똑같잖아. 근데 얘는 충분히 빠르게가 enough fast가 아니고 어찌 쉴 때는 뒤로 간다고요. 어떤 시일 때는 똑같지만 우리말이나. 됐습니까? 그래서 enough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 한번 넣어볼까요? A가 뭐라 그랬더니 Did you go shopping last Sunday? 라고 물어봤더니 Yes, we did. Yes, we did. 좀 이따가 did가 뭐 대신 왔는지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A가 해석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Did she... 아니 아니 해석 해석 1번 해석 지난주 일요일에 쇼핑 갔니? 누구는? 너 여기 위 보여요? 그럼 여기 이유는 뭐나? 지난주 일요일에 쇼핑을 갔니? 오케이 그랬더니 Yes we did 하는 거고 did는 뭐 대신 왔다? Yes we went shopping last Sunday. 자 계속해서 2번 완성 먼저 시키고 Did she take cello lessons after school? Did she take cello lessons last after school? 라고 물어봤더니 Yes, she did. Yes, she did. 해석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그녀가 방과 후에 첼로 레슨을 받니? 무슨 시제? 아, 받았었니? 그랬더니 Yes. 그러면 디드는 뭐 대신 왔다? Yes, she took cello lessons after school. Take took taken이죠. 아이고, take 하지 왜. Take took taken.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완성시키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Did she leave Seoul last summer? Did she leave Seoul last summer? 했더니 No, they didn't.
No, they didn't. 해석. 그녀가 살았으니 서울에 지난 여름.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 그들은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1, 2, 3 중에 아, 틀린 건 왜 실에서 왔지? 그러게, 왜 그랬지? 그래서 뭐 Did they leave Seoul last summer?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지난 여름에 서울에 살았었니 라고 하고 싶어? 어, 알았어. 그럼 그들이 지난 여름에 서울에 살았었니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세요. Did they live in Seoul last summer? No, they didn't. 이게 살다로 보입니까? 니네? 어? 얘는 어떻게, 얘가 살다면 얘는 그냥 실직이네 갑자기. 각중에 야 너 방 빼. 야 살다가 리브가 바뀌었대 이러면서. 아 그래 나 할 일 없네. 그리고 리브는 뒤에 웨어에 대한 대답을 필요합니다. 자, 얘 3단 변신 뭐지? 환장할 노릇이다. 리브 레프트 레프트 혹시 아세요? 리브 레프트 레프트. 그리고 지난 시간 수업 시간에 내가 리브 서울을 안 했으면 또 몰라. 그들이 서울을 떠났니? 떠났니? 네? Did they leave Seoul last summer? 그들이 지난 여름에 서울 떠났니? No, they didn't leave Seoul last summer. 지난 여름에 서울 떠나지 않았어. 서울에 있었어. 네? 됐습니까? 막 그동안 막 신나게 막 하나도 안 하다가 요거 하고 안 다닐 땐 좋았지. 그치? 어. 가랭이 찢어질라 그러죠, 지금은. 오케이, 그래서 왼쪽 오른쪽 얘기하면 되겠뇨? 네요? 그래서 고우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2번은? 왼쪽. 왼쪽 3번은? 오른쪽. 오른쪽 4번은? 오른쪽.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알바지구 골라주세요. A flying. Flying a model airplane. A model airplane. 뜻은 model airplane. 모형 비행기도 뭐겠어요? 나는 그럼 fly의 뜻이 날다가 아니고 여기는 좀 다른 뜻이겠지. 비슷하지만 I'm flying. What? A model airplane. 나는 날리고 있는 중이다. 비행기를. What are you flying? What are you doing? 계속해서 Mr. Mr. Baker is making a table. Mr. Baker is making a table. 베이커 씨는 탁자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A table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Mr. Baker. Mr. Baker making. 뭐 만들고 있니? 그다음에 you. You know my sister. You know my sister. 너는 나의 시스터를 알고 있다. 계속해서 4번. We have four dogs. We have four dogs. 그래서 4란 대답 듣고 싶어. How many dogs do you have? Do you have? 자, 그래서 잘했습니다. 3번, 4번 됐습니까? 3번, 4번은 무슨 시제로 표현할 수가 없다. 현재 진행형 시제. 그렇죠. 진행 과거 진행형이든 현재 진행형이든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가 없고 그 이유는 3번의 뜻은 나는 너의 시스터를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알고 있는 중일 수 없고. 마찬가지. 자, 이거 되긴 됩니다. 근데 이러면 좀 무섭죠.
좀 끔찍하다 그래야 될까? 먹. 그렇죠. 개 네 마리를 먹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신탕인데.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죠. 됐습니까? 보신탕 드시지 마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인간과 교감을 하는 동물을 이렇게 먹는 거죠. 하기야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소도 교감하려면 교감할 수도 있다. 뭐 어쨌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여기서부터는 스펠링 잘 확인하세요. 더. The sun is shining. S-H-I-N. 그 다음 뭐예요? I-N-G죠. N을 두 번 쓰거나 하면 안 되겠습니다. The sun is shining. Shine의 삼단변신. Shine. Shined, shined도 되고. Shine. Shined, shone도 되고요. 외우기 좀 어려웠죠. 태양이 빛나고 있는 중이다. 계속해서 2번. The birds are singing. The birds are singing. Singing 아니고 singing. 새들이 노래하는 중이다. 계속해서 Many people are jogging in the park. 조깅에서 조심해야 될 건 단자음, 단모음 단자음이니까 뒤를 한번 쓰고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서 조깅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4번. I am reading a book on the table on the bench. I am reading a book on the bench. 난 벤치에서 책을 읽고 있는 중이다. Reading은 기본적으로 그냥 ing 붙이면 되겠고요. 오케이. 다음 나의 엄마는 커피를 마시고 계십니다. My mom is drinking coffee. My mom is drinking coffee. Drinking은 그냥 ing 붙이면 기본적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녀가 강에서 수영하는 중이다. She is swimming in the river. 스위밍에서 조심해야 될 건 단모 단자이기 때문에 M을 한 번 더 써야만 한다는 거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고요. 다음 그들은 TV를 보고 있는 중이다. They are watching TV. They are watching TV. Watching은 그냥 기본적으로 ing 붙이면 끝나고요. 그들은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 He is studying English. He is studying English. 마찬가지 그냥 ing 붙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아 끝내야 되는데 또 못 끝냈어. 속도 좀 높여보자. 그렇죠. 선생님이 그냥 대충대충 수업하면 속도 높을 텐데 그치? 빨라질 텐데 그치? 그럴 수가 없다. 차마 눈 뜨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